존경하는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1일 선상대 TV의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참 지긋지긋한 2019년 마지막 날, 날씨는 쌀쌀하고 세상 돌아가는 민심조차도 쌀쌀한 날입니다. 어제 공수처 통과로 인해서 수많은 국민들의 아마 아픔, 아직도 사그라들지 않았겠지만, 우리가 그 아픔 속에만 살아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2019년을 보내는 마지막 날, 더럽고 추잡스럽고 번거로운 것들 모두 털어내시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신기일전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자유 대한민국을 어떻게든 찾아가도록 모두 노력해 봅시다. 오늘 방송은 공수처 통과와 관계된 이 한국당의 자세, 그리고 밀실 거래로 공수처를 통과시킨 이 대국민 사기극, 여기에 대해서 12월 31일 2019년을 보내면서 호되게 한번 질책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어제 대한민국을 말아먹을 수 있는 공수처가 결국 통과됐습니다. 본회의 시작 전부터 한국당은 본회의장에서 독재 타도를 외치며 항의를 했지만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못해보고 그대로 당했습니다. 그 순간 민주당은 문희상과 함께 1 플러스 4를 앞세워서 결국 공수처 법안을 날치기로 보란듯이 통과시켰습니다. 사실 전날까지만 해도 공수처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아 부결될 것이라는 희망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 표결을 위해 또 한 번 밀실에서 의석수 거래를 하는 꼼수를 부림으로써 공수처를 통과시킬 수 있던 것입니다.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 앞서 민주기생정당들과 함께 1 플러스 4 후속 합의문을 작성했습니다. 이 합의문에는 농산 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도록 권고 의견을 제시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통폐합 대상인 호남 농어촌 의석수를 살려주는 대가로 민주당이 민주기생정당에게 또다시 거래를 한 겁니다. 밀실거래. 또한 민주당이 제시한 공수처 법안에 독소조항이 포함됐다는 이 지적에 대응하기 위해서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을 마련한다. 공수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한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합의도 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꼼수자, 처음부터 끝까지가 밀실 거래인 이 공수처를 헌법재판소가 유언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 한번 두고 봅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패스트트랙의 기본 뜻도 모르고 제1야당을 무시한 채 밀실 거래로, 그것도 국민의 주권과 투표권, 선거권까지 박탈당할 수 있는 이런 중차대한 일을 밀실에서 저것들끼리 나눠먹기로 거래를 했다. 잡아 넣어서 감방을 30년 살려도 시원찮을 이런 짓거리를 보란듯이 했지만 한국당은 아무 힘도 못 쓰는 정당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민주당의 밀실 거래로 29일까지만 해도 바른미래당의 주성용, 무소속의 김경진, 이용주, 정윤화 등이 반대 입장을 냈던 사람이지만 이 자들도 막상 표결에 들어가니까 찬성표를 던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화가 나는 것은 민주당이 끝까지 밀실에서 대가리를 맞대고 의석수를 거래하는 이 모습도 물론 화가 나지만 사실상 더 화가 나는 것은 명색이
백석이 넘는 한국당이 아무것도 못해보고 그냥 코앞에서 날강도 당하듯이 공수처를 내준 것에 대해서 화가 납니다. 지난 여러분의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공수처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당은 본회의가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많은 1+4에 속해 있는 자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 설득을 하고 또 설득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건만 효과는 단 한 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막상 공수처 통과와 함께 뒷얘기를 들어보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반대 목소리를 내는 1+4 소속 정당들을 만나면서 의석수 거래까지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남의 당을 꼬시려면 민주당이 사탕을 내놓으면 한국당은 사탕과 아이스크림을 동시에 내놓고 꼬셔도 넘어올까 말까인데 결과를 보니까 한 명도 꼬시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넘어와 있는 자조차도 제대로 관리 못해서 결국은 찬성표로 돌아서도록 만든 이 결과를 보면서 화가 난다는 겁니다. 도대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이후에 무슨 전략으로 공수처에 대해서 대응을 했는지 저는 이것이 의문입니다. 아무것도 못해보고 무기력하게 공수처를 내어준 것에 대해서 수많은 국민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화가 납니다. 그 오랜 시간 수많은 국민들이 추위에 떨면서도 검찰청 앞에서, 국회 앞에서, 광화문에서, 곳곳에서 공수처 반대를 불러 찢었건만 무기력한 한국당 때문에 그냥 공수처를 갖다 바치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을 2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수차례 목숨을 걸고 막아내고 장담을 했던 한국당이지만 그 누가 한국당을 향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막아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알량한 의원직 하나 버리지 못해서 국회 선진화법에 걸릴까봐 몸을 사렸던 것이 바로 한국당 의원들의 민낯이었습니다. 공수처가 통과되고 심재철 원내대표는 의원직 총사퇴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선거법, 공수처까지 다 내어주고 지금 와서 의원직 사퇴하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이것도 의문입니다. 특히 총선을 몇 개월 앞두고 여론전을 위해 내년 3월부터 2대 독재학법 3대 국정농단 국민대회라는 대규모 광화문 장애 집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는데 아유 답답합니다. 정말 제가 어지간하면 총선 전까지는 한국당을 비판하고 싶지 않겠다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판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잘못 가고 있는 것을 틀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에 오늘은 한국당을 따끔하게 바늘 다섯 방으로 찔러댑니다.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본인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서 읽고 외양간 고친다는 표현이 지금 딱 한국당에 어울린다는 사실이 쓸쓸하고 씁쓸합니다. 그러나 이대로 두다가는 결국은 강내에서 길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는 한국당을 보면서 갈 길이라도 알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앞선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갈 길과 가야 될 길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물론 제 말을 듣고 안 듣고를 떠나서 적어도 이 길보다는 이 길이 맞을 거라고 수차 강조하고 그 길을 가라고 채찍을 가했습니다. 한국당이 강력한 투쟁을 모습에 보이를 하고 2019년 초부터 강화문에 나와 애국 시민들과 함께 문재인 퇴진에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제가 그렇게 목에 피가 나도록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런 가정에서는 국회의원 뺏지 욕심을 버려야지 희생정신으로만 앞장서야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결과는 어떻습니까? 니는 니대로 나는 나대로
큰후뺏지욕심못버렸어몸싸움한번하지못한채좋은시절다보내고이것저것다뺏기고이제와서강화문에나와서문재인정권을비판하겠다는데그걸하면뭐하겠습니까하라고할때는안하다가이제와서못하시냐고요제가수차얘기드렸잖아요골든타임을놓쳐버리면똑같은행위도반감이된다고하지않았습니까그렇게나와서같이몫을내고같이투쟁해놓고밀어붙이면선거법이고공수처고지랄이고다막을수있다고그렇게주장을했건만제말은벌로듣다가결국은닭좁던게지붕쳐다보는격이됐습니다소읽고외양간고치는꼴이돼버렸습니다지금이아니라예전부터나왔어야한다고제가수차례얘기를하지않았습니까한두번도아니고입에거품을물어가면서2019년초부터방송에서수차례지금안나오면나중에억지로라도강화문으로나와서문재인퇴진을외칠수밖에없을거니까지금당장스스로강화문으로걸어나와서애국시민들과함께손을잡고문재인퇴진을외치자고그렇게말하지않았습니까저는그렇게피토하는심정으로한국당의갈길을일러주고있을때그때한국당은무엇이었습니까절대다수의우파국민이싫어하는유승민과의통합을거론하면서오히려애국시민들의마음에상처만남기지않았습니까김무성과유승민의계략에또다시휘둘리기만하다가그좋은시간다보내고결국에는예산안선거법공수처까지모두다내주는꼴이됐습니다이제틀릴만큼다틀리고난뒤에거지꼴로서강화문에나와서강력한대여투쟁을하겠다고계획을세웠답니다정말총선을앞두고한국당비판을하고싶지않습니다앞에서말씀드린것처럼비판을넘어서갈길을가르쳐줘도안가는데채찍을쳐도가지않는그한국당의움직임은이미결과를다볼수가있습니다 제가방송에서이렇쿵저렇쿵하는얘기들은좌파프레임을충분히분석을해서지금좌파가갖는이런길을이렇게차단하지면안된다이걸차단하기위해서는한국당이이렇게변해야된다지금한국당은이런프레임이아닌잘못가고있다이러니이쪽으로가는게좋지않겠냐누구한사람이라도제말에귀를기울였다면손상대 TV 를흐트러보지않았다면이런실수는하지않았을겁니다한국당의지지여부를떠나서문재인좌파정권을끝장내기위해서는어떻게든총선에서우파정당들이다수의의석수를차지해야된다는거문재인을싫어하는사람이라면모두공감하는문제가아닙니까그렇기때문에한국당에혹시나이것때문에망가질수있다는생각에정말의원들개개인이배지를버리고투쟁하라고수차례이야기했고그것은오로지내부터희생하겠다는희생정신이밑바탕이되어야된다고그렇게목놓아호소했던겁니다그런데어느누구하나배지버리고투쟁한인물을보지못했습니다그투쟁과정이라고국회의사당에몰려있는그꼴을볼때도오히려다선의원들은뒤로물러나서구호도외치는동반하는등오히려뒷짐을지고있는모습들을 TV 를통해수없이봤습니다한교안대표가애국시민들의손을잡자중도표를운운하면서그러다중도표다날아갑니다우리의목소리를냈던것도바로한국당내외이번에도려내야될의원들의모습이었습니다애국시민들의손을잡는데왜중도표가날아갑니까그렇다고실망하고있을때도아닙니다지금부터라도한국당은모든국민이인정할만한그리고
모든 국민이 신뢰할 만한 인적 쇄신을 당장 실시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목숨 걸고 막아내려고 했던 선거법과 공수처를 뺏지 않아 버리지 못해서 무기력하게 내준 한국당 다선 의원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저 같았으면요. 감옥 갈 생각하고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냥. 그거는 뭐 국회의원 안으로 감방 가서 한 3년 살면 되지. 누군가 100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런 꼴을 보였으면 지금 국민들은 역시 한국당이다. 이렇게 될 텐데. 공수처 통과의 아픔보다는 아무 힘도 못 쓰고 본회장에서 사라져 모습조차도 보지 못했던 한국당 의원들의 슬픈 뒷모습에 하환하는 겁니다. 만약에 한국당 스스로가 이르들을 버리지 못한다면 당내 공천에서라도 그들에게 배지를 받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들을 쇄신하지 않고 이들을 물갈이지 않고는 이 상태로 총선에 가면 한국당이 패배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국회 내에서 싸울 때는 느지막하게 등장하고 몸싸움을 하지 못할 망정 피켓도 드는 둥 마는 둥 구호도 외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했던 자들이 선거에 나와서 문재인 정권 심판론을 운운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누가 이를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저부터도 공감하지 못하는데 어떤 국민이 그들에게 공감해서 감동을 받아서 그 인물에게 투표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운이 좋아서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자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어떻게 문재인 정권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한국당이 총선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구조로는 문재인 좌파 정권과 싸워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한국당의 투쟁 지표를 볼 때, 투쟁 성적표를 볼 때 총선 전에 3선 이상 국회의원들에 대한 인적 쇄신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 보십시오. 문재인 정권 들어서 급격하게 몸집을 불려서 23년 만에 제1노총 자리에 오른 민주노총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창당을 타진하는 식의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니까 자신들도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였던 것이고 몸집까지 커진 상황에서 대놓고 정치 세력과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민노총이 만약에 정당을 만든다면 방법 없잖아요. 광화문에 나온 수많은 1천만 태극기 집회 국민들도 정당을 만들어서 마타도로 들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니 나라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국정 운영을 이 모양 이 꼴로 하니까 정치고 지랄이고 모두가 개판이 다 돼갑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정당 100개 시대가 오게 되면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걸 집권 여당이 앞장서서 조작을 하고 밀실거리를 통해서 1+4 라는 전대미문의 집단체를 만들어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를 20년 이상 후퇴시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민노총이 제1노총이 되니까 창당 움직임을 보입니다. 자, 이러면 노총은 이래서는 안 된다. 왜냐? 국가 자금이 그동안 투입이 됐잖아요. 민노총에. 한국노총은 물론이고 국민의 세금의 혈세가 들어가 있는 이들의 그 평소에 한 짓이 뭡니까? 맨날 공권력과 싸우고 띠를 부수고 정치적 민감한 사안에 나서서 왈가왈부했던 자들이 아닙니까? 못하게 막아야죠. 하지 말라고 해야죠. 그런데 이 와중에 문재인은 어제 마치 이들에게 동조라도 하듯이 한상균을 특별 사면해 주었습니다.
대놓고 민노총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는 식의 사면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만 보십시오. 문재인 정권은 그동안 비정규직 정규직화, 주 52간제 확대 등 민노총 요구를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래도 민노총의 밥그릇은 차지 않았습니다. 관공서를 제집처는 전가하고 기업인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을, 그리고 국회 담장을 넘어서 법원 당사를 전가하고 지랄 발광을 떨어도 이 정권은 민노총 간부들을 집행유예와 보수으로 석방까지 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상균까지 사면시켜주겠다. 나라가 이렇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민주당은 불법파업으로 해직된 민노총 구성원들을 복직시키는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하더니 어제는 그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한상균을 사면까지 시켜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박수까지 보냈습니다. 이놈은 청와대나 민주당이나 민노총 세상을 문재인 정권이 열어주고 있음에도 스스로 박수치고 북치고 장구치고 지랄을 하고 있는데 얼씨구나 좋다. 이런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민노총이 정치 세력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의 한국당 의원들로 민노총과 싸울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안타깝지만 저는 촉탈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민주당과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 문제가 아니라 민주노총과의 싸움에서도 캐오패당할 수 있는 이런 허약한 한국당으로 과연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릴 수 있다? 말보다 행동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한국당은 정말 뼈를 깎는 고통으로 인적 쇄신을 단행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체 의원직 사퇴를 할 게 아니라 전체 다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일단 사퇴서를 받아서 그 안에서 다음은 몇 명이라도 골라내는 이런 형태를 취하는 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한국당의 한골탈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퇴하라, 뭐 3선 이상 나가라 등가라 할 필요 없어요. 전부 다 회사에서 사람 정리할 때 전체 일괄 사표를 받아서 그 안에 쓸만한 사람을 끄집어내서 구제하듯이 한국당도 지금 전체 다의 사직서를 받았어. 그 안에서 진짜 투쟁이 있고 진짜 희생정신이 강한, 봉사정신이 강한 이런 자들만 선별해서 남기고 나머지는 다 집으로 돌려버려야 한국당이 한골탈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한국당은 지역구 의원 30명을 컷오프하는 등 현역 의원은 50%까지 물갈이했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은 단 6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이 선언한 50% 물갈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54명의 현역 의원의 쇄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는 한국당이 선거법과 공수처 법안의 투쟁 과정에서 어떤 의원들이 진짜 투쟁을 했는지, 어떤 의원들이 흉내만 냈는지, 어떤 의원들이 하기 싫은 짓을 했는지, 어떤 의원들이 아예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는지, 어떤 의원들이 오히려 불똥 튈까봐 전전긍긍했는지 국민의 눈으로 정확히 지켜봤습니다. 한국당 지도부 역시도 그리고 당 내부에서도 지금 제가 말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지했고 느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엊그제 뭐 황교안 대표가 2차 대영입 작업을 하고 있다. 보여주기 쇼가 아니라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해놓고 젊은 인재 영입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지혜롭군데 내가 잘못 얘기했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한기환 대표와 2차 대영입 작업을 하고 있다. 보여주기 쇼가 아니라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지혜롭고 젊은 인재 영입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국당에 지금 필요한 인재 영입은 다른 게 아닙니다.
물론 젊은 인재를 영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좌파 정권과 싸울 수 있는 인물을 대거 영입하는 것이 지금 한국당에 가장 필요한 인재 영입의 1순위일 겁니다. 그리고 그 인재 영입 속에서 무기력한 한국당 현역 의원들을 물갈이하는 것이 지금 한국당 총선을 앞둔 인적 쇄신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재 영입에 있어서 문재인 좌파 정권과 싸울 수 있는 인물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한국당이 인재 영입 발표를 하고 좌파 언론과 민주당에서 거품을 내고 반대하는 인물이 바로 문재인 정권과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인물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모든 인적 쇄신을 무조건 싸울 수 있는 인물로만 바꾸라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지적해드린 것은 우선 한국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바라는 투쟁력 있는 인물들을 선발을 하고 나서 그 후에 다른 의미로 인재영입을 발표해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재영입을 잘못해서 몇 번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면 한국당의 등을 돌리는 수많은 국민들이 생겨날 것이기에 누가 봐도 저 정도면 문재인 정권과 싸울 수 있다. 이런 인물을 영입을 함으로써 분위기 쇄신은 물론이고 중도표가 됐든지 수많은 애국 시민들이 그래 제대로 되구나 몰표로 몰려가는 이런 흐름을 잡으라는 겁니다. 한국당에게 표를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 중도층 눈치를 보면서 투쟁에 있는 인물들을 배제하는 것은 한국당에서 가장 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언을 드린 겁니다. 우파 쪽에 아무리 투쟁이 강하고 투쟁을 잘한다고 해도 좌파에 가면 꼬등밖에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파에서 워낙 투쟁을 못하니까 그런 사람들 보고 마치 거구처럼 쳐다보면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중도층이 안 온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오히려 그런 자들이 있음으로써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중도층이 그래 이제 뭔가 한국당이 투쟁할 것 같구나. 대거 중도층이 쏠려온다는 겁니다. 그 당 안에 가짜 분석자들 당 안에 중도 얘기하는 이런 인간들 얘기를 듣지 마세요. 한겨레 대표께서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한국당 국회의원 여러분 오죽하면 총선을 두고 우파 국민들이 이렇게 애타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한국당이 못했으면 얼마나 한국당이 답답하면 국민들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오히려 한국당이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 우리와 같이 갑시다 이렇게 손을 내밀어도 시원찮을 판에 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겁니까? 나라도 개파요. 정당도 개파요. 국가도 개파요. 정치도 개파요. 이것저것 모두 다 개판. 이 개판인 나라에 그래도 한국당이라 정신을 좀 차려야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을 보십시오. 어떻게든 총선에서 이기려고 국민과 정당과 논의 한 번 없이 고3 학생들에게까지 투표권을 지어주기 위해서 선거법을 개진했고 다음 대선까지 어떻게든 문재인 권력형 게이트를 덮기 위해서 민주 기생정당들에게 의석수를 보전해주는 이 밀실거래의 꼼수까지 부려서 공수처 설치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럼 한국당 뭐였습니까? 뭐였냐고? 사실 조국 사태 때부터 그나마 문재인 정권에 브레이크를 걸었던 힘은 한국당이 아닌 광화문에 모여들었던 수많은 애국 시민들의 힘이었습니다. 이 힘에 마치 풍선에 바람이 빠지듯이 이런 식의 행동을 해서는 되겠습니까? 또 이러면 우리 공화당에서는 그러니까 한국당 버리고 우리 공화당 오라니까 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한국당 버리고 모조리 우리 공화당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죽은 자식 모자고 세월만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 되면 그것도 버려버리고 강함은 천만 국민의 누구 말따나 강함은 당이라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세게 밀어붙이면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한국당보다는 강화문당이 더 의석수 많을 수도 있어요. 제발 정신 좀 차리셔야 됩니다. 나 하나 배치 챙기려고 하다가 우파 정당 다 무너지고 결국은 나라까지 망가집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한국당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우파 정당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우파 전체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지난 2년 7개월간 문재인 정권에 대항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을 보고도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제발 회개 좀 하십시오. 회개. 이 회개가 아니라 반성을 해보라고요. 애국심들의 힘은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비록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지만 목표는 하나입니다. 한국당 믿지 않습니다. 오로지 문재인 퇴진을 위해서 하나로 똘똘 뭉쳐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년 4월이 되면 다시 한번 그 힘을 보여줄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한국당이 되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저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투표를 하시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청자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문재인 정권과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인물을 지지하시고 갈 누구보다도 강력한 투쟁을 통해서 문재인 정권과 잘 싸울 수 있는 정당을 지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극기 들고 청와대 앞에 왔다 갔다 광화문을 배회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1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진정으로 목숨 걸고 문재인 좌파 정권과 피 터지는 싸움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 그 정당을 똑똑히 들여다보시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좌파 정권과의 싸움 속에서 물론 저는 사회자 입장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에 살얼음판 같은 이 현실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나마 목소리라도 하나 보태겠다고 강화문 광장에 나가서 목에 피가 터지라고 문재인 퇴진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의 투쟁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욕을 먹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가 아니라 더 낫으면 그날부로 바로 꼴인됩니다. 제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고 나서 우파는 뭐합니까? 지난 1년 7일 감옥에 갔다 나오면서 희망을 갖고 나왔지만 우파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뒤에서 또 심호됩니다. 정작 앞에 나서지 못하는 인간들이 뒤에서 네가 나서라.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럼 지가 나서지. 저것들은 하지도 못하는 놈들이 뒤에서 앞선 자들을 심호대는 이 좌파보다 덜한 이놈의 새끼들부터 우파에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잘났으면 지가 앞서서 청와대를 쳐들어가든지 아니면 뒤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지. 지는 나서지도 않고 돈 씹은 보태지도 않고 뒤에 숨어서 앞선 자들만 욕을 하는 이 쪼다 병신 같은 놈들 때문에 우파가 지금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보셔야 됩니다. 안을 제시해주고 대안을 제시해주고 길을 일러주는 건 괜찮지만 무조건 앞선 자를 씹어대면서 지 말이 최고인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으니 욕을 하고 이런 인간들 곤란해야 됩니다. 이건 지금 망가져가는 한국당이나 똑같은 인간들 될 수 있습니다.
망가져 가면서도 끝끝내로 나 혼자는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정신 상태를 가진 정당이라면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같은 우파에게까지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 투쟁 방법을 선택했던 이유는 그것이라도 보태서 문재인 좌파 정권과 싸우는 가장 앞선 전장에 수많은 선구자들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거라도 보태고 싶기 때문입니다. 막상 앞서 보십시오.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사람이 모이니까 바로 정광훈 목사를 구속시키기 위한 이 정권의 행태를 보십시오. 남을 욕하고 싶으면 본인이 앞서서 해보라고. 잡혀갈까봐 겁나지. 그런 것조차도 못하는 쫄장보들이 뒤에 서서 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게 아니고 저게 아니고 꼴값을 떨고 자빠졌어요. 제일 꼴보기 싫은 새끼들이 이런 놈들입니다. 제발 2019년에는 이런 떨거지 같은 놈들은 다 좌파로 가시기 바랍니다. 우파에 있어서 백해무익한 인간들입니다. 똑똑한 척은 혼자 하고 그러면서도 절대 앞서지 않고 뒤에서 호박씨만 까는 이런 인간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주어진 한계 속에서도 앞으로도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든 간에 또 어떤 욕을 먹든 간에 문재인 좌파 정권과 싸울 수 있는 가장 앞선 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힘을 내시고 사소한 공수처나 선거법 뭐 이런 것 때문에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실은 이렇더라도 하늘의 역사는 분명히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는 바로 우리 손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확신하십시오.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통과 소식에 붕괴해서 스스로 몸에 신호를 뿌리고 불을 질러서 분신 자살을 시도했던 우리 공화당 소속의 애국 동지 지금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이런 꼴의 나라를 보여주었어요. 제발 빠른 쾌유를 기원하면서 다시 우리 곁으로 올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정강훈 목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2일날로 연기가 됐습니다. 정강훈 목사의 구속과 불구속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국의 드러난 그 엉터리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말도 안 되는 정강훈 목사의 구속영장 발부 만약에 이것이 현실로 온다면 대한민국 종교는 이제 끝입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정강훈 목사의 구속영장 이 과정을 잘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수처 이와 관련해서 한국당을 꼬집는 많은 글들이 제게 답지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마지막으로 고위 공직자 출신의 주상용님의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당 총사퇴 하라고 할 때는 안 하고 지금 와서 누구 좋으라고 총사퇴 쇼를 하는 겁니까? 선거법 공수처법 저지 못해 매맞을 것이 겁나 사퇴 쇼를 하는 겁니까? 눈도 깜짝하지 않을 좌파들이 겁내서 말리겠네요. 제발 없어지라고 대수하며 박수치는 소리 안 들립니까? 전략 없는 몸싸움은 당초 역부족이었습니다.
야당이 투쟁성도 약하고 전략도 못 미치니 예정된 패배지 뭡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 보고 화나고 투정 부리고 있으면 뭐 합니까? 총선이 목전인데 신기 일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 정비하여 이기는 공천을 하고 비례한국당 창당하고 후보자들 지역활동 최대한 보장하면서 중앙당의 서울은 전목사와 연합을 하고 지방은 한국당 중도로 좌파 독재정권 타도 집회를 순회하면서 민심을 몰아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검찰과 공수처, 법무부, 정권의 싸움과 독재에 질린 국민들이 독재 정권을 견제할 야당의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고 한국당을 강력 지지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한국당이 내년 총선에서 200석을 확보한다면 그들의 장기 집권 연방제 야욕은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한국당 제발 바보짓하지 말고 내년 4월 총선 승리의 목숨을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한해고 투정 부릴 때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손상대 TV를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